311쪽 여우편 제4장입니다. 자, 4장 덕성은 불안모 하나니 안모 군자 하면 망이 진 인심하고 안모 소인하면 망이 진 기력 하리이다.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성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군자를 그다음에 이 군자를 가지고 특히 임금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죠. 소공이 당시에 그 무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덕이 성대한 이는 바로 불안모하나니 앞 그러면 누를 납자 모는 없인 여길 모자가 되죠. 그러니까 누를 납자라고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왕이라고 그다 지위가 제일 높다고 해서 안모 군자하면 군자를 하찮고 없인 여기면 그 여기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자 임금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이른바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장차관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한 실질적인 일의 총책임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군자들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 공무를 해야 되는데 인심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함이 없고 이렇게 되죠. 인심이라고 여기서 할 때 인심 그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인 그럴 때 그 관리가 되죠. 관리가 관리로서의 자기 책임감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함이 없고 그 다음에 안모 소인하면 이때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직을 얘기를 하고 그죠. 하급직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되겠죠. 하급직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관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하급직이면서 그 다음에 저와 백성들까지 자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일을 다 때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인을 그래서 안모하면은 진기력 그 힘을 다함이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힘써서 그 맡은 바 일들을 몸소 다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당신이 명한 모든 일들은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저 하급관리까지 백성들이 다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덕성즉 동용주선이 개중체니 덕이 성대한 이라면은 동용주선 동 그러면 움직이고 용 그러면은 용모 주 하면 두루함 그 다음에 선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그 사람의 행동거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죠. 행동거지들이 개중예니 다 예에 맞으니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맞출 중자가 되죠. 원래는 화살이 관역판을 꽤 뚫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할 때 중이 가운데다 라는 뜻 외에도 사람들 가운데 외에는 안 표현하는데요. 관역에 관역판이 있으면 그 관역판의 가운데를 화살이 중간에 뚫는 겁니다. 그래서 중 그러면 맞추다 라는 뜻이죠. 맞추다 또 가운데라 라고 하는 것 적중이라 라는 말이 바로 관역판을 맞추다 뜻이죠. 이때 중자는 그래서 중년이 예에 맞으니 그런 뒤에야 그 사람의 행동가지가 다 예 법도에 맞은 뒤에야 능무 안모지 시민이 능이 상대방에 대해서 업신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 다음에 업신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다시 말해서 군주의 그 다음에 대표자의 그 행동거지라고 하는 것은 다 법도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근덕 덕을 삼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갑은 극기지하라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극이다라는 앞에서 얘기하는 황극의 이치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그런 황극 유국에 있어서 그 극의 이치를 다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덕이 미지면 자 덕스러우면서도 자 덕으로서 덕스러우면서도 미치 그 다음에 지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한자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지만은 덕이 있다 덕스럽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나 형용어로도 같이 다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덕스러우면서도 그 덕이 있는데도 지극히 그 덕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즉 미면유 안모지 심이라 그 안모하는 마음을 면치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보면 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두게 될 것이라.
안목군자 하면, 자, 그런데 이름하에서 그 고위직에 해당되는 그러한 군자들, 덕, 고위직에 있으면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덕과 재능, 재덕을 겸비한 그러한 군자를 안모하면, 즉 색사거인이, 색사거인이라고 하는 것, 낮빛을 보고 색, 그죠? 이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논어 향당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봄날에 공자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봄동산에 올라가셨죠. 봄동산에 올라갔더니 그 꽁들이 암수가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서는 막 쭉 돌, 거기서 놀, 뭔가를 그, 뭐죠, 계곡에서 뭔가를 열심히 쪼으면서 지들끼리 무슨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있으니까 휙 하고 날라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더니만 다시 내려와 앉습니다. 보니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미물들조차도 공자의 이 덕성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자들 보면 새를 보면 어떻게 돼요? 와, 저놈 잡아, 야, 때가 좋은데 이 저놈들 잡아먹을까 할 텐데 전혀 짐승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행동들이 일체 없으니까 이들이 안심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 앉는 겁니다. 처음에 색사거이라라고 하는 건 낮빛을 보고 딱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와서 앉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뒷얘기는 더 재밌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보면은 그건 나중에. 자, 어쨌든 색사거인이 피필 고도 원인하여 망망년이 거하리니, 그러면 저들은 틀림없이 고도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어떻게 돼요? 고 높이, 그죠? 발도 하면 발볼 떨자 발걸음이니까요. 발걸음을 높이 하고 오니까, 발걸음 높이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보통 걷는다 그러면은 요렇게 평, 발 얼마 안 떨어져. 그런데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뛰죠. 뛰면은 발걸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펄쩍 뛰어가지고 이런 의미가 되죠. 발걸음을 높이 하고라고 하는 것은 얼른 뛰어서 멀리, 그러 뛰면 또 발가락까지 저 보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얼른 뛰어서 그 다음에 멀리 떠나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자, 이른바 당신이 있는 그 정치 공간은, 그죠? 아이고, 내가 저런 놈들하고 왜 이래 하면서 멀리 떠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망망연히 거하리니,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뒤도 안 돌아다 보고 저 먼 곳만을 향하여서 떠날 것이니, 안능 징기심 이리요 라고 해서 그 음토 바꾸세요. 아니, 뒤에 토. 어찌 안자이죠. 안자는 앞에 그 문장 안, 앞으로 올 때는 대략 어찌라고 하는 부사로 씁니다. 어찌 능히 그 마음을 다하리요. 안모소인하면,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 이른바 모든 일들을 몸소 다, 몸으로 해야 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소인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다음에 업신여기면, 수, 기, 미천하여, 모름지기 그 사람들이 미천하여서, 그거죠. 미천하여서도, 미천하게, 미천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 자리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은미하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외위 이역이라. 일단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험을 두려워하긴 하죠. 자, 그래서 모름지기 이 사람들은 자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야, 저 위에서 말이야, 장이 시키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모가지 잘리고 그 다음에 밥줄도 끊어질 텐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부리기는 쉬워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부리기는 쉬워지리라.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러나 지우이 신하냐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그러니까 지극히 어리석다는,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다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신령스러운, 그죠? 사람은 다 신령스럽더라라는 겁니다. 아, 저 위정 저 사람 보니까, 저 대표 임금, 저 우리 저 장들 보니까, 야, 저놈들 뭐 뒤로 다 챙기고 안 보지 않아도 뻔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우니, 역 안능 진기력질이요. 또한 어찌 능이 그들의 그 힘을 다하리요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저런 놈, 에이, 저놈들 저렇게 하다가 저놈 얼마 안 가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제명이 못 살거나 할 거야. 야, 우리도 뭐 대강대강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갈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른바 해서 윗사람이 돼서 그런, 아, 그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게 되면은 그 누가 되든 간에 뭐예요?
자신의 능력 발휘를 결코 다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임금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법도 만들어가지고 예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맞추겠노라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저는 뒤로 뭘 봤죠? 그냥 와이로 봤고 그냥 아 누가 말이야 특산물 그 법에도 없는 거 가져오니까 얼른 낼름낼름 봤더라. 그럼 사람들이 어 저거 이상하다 하고 느껴가지고 절대로 자기에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력 이목하사 백도를 유정하소서 그랬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건 불일력자가 되죠. 불일력. 다시 말해서 당시 여기서는 이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 보고 하는 얘기죠. 천자인 바로 무왕을 보면서 당신의 그 귀와 눈이 그죠. 귀와 눈이 불임을 당하지 말아야 그죠. 불임을 당하지 만다. 다시 말해서 이목이 어떻게 돼요? 누가 자기한테 아첨하는 말, 아유 좋은 물건 보고 좋은 색을 보고서는 거기로 혹 빠지는 그런데 불임을 당하지 마시어서 마시어서 백도를 유정하소서. 백도 온갖 법도가 되죠. 온갖 법도를 다 바르게 지키소서라는 뜻입니다. 유정하소서. 우리 정이라고 하는 말은 주역에 참 많이 나오죠. 그냥 별일 아무리 좋은 게라 하더라도 이정이니라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이 말은 거의 입버릇처럼 거의 다 많이 둡니다. 아무리 좋은 게라 하더라도 항상 법도에 어긋날까 봐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한 이정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하라. 정은 사덕 가운데 뭐에 해당되죠? 인예 의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르다라고 하려면 바로 뭐 해야 돼요? 내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죠.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저게 뇌물이 되는 건지 뭔지 파악 못하면 나중에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부정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은 발음이라 불력어 이목지 소하여. 그래서 그 이목이 좋아하는 것, 누가 입 발린 소리 하는 것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색을 좋아하고 이런 좋아하는 바에 불임을 당하지 아니하여 아니하여야 백위지도 백가지 온갖 행위의 그 법도를 유기 정의이라 그죠. 그 오직 바르게 할 뿐이니라. 그래 백가지 법도를 오직 바르게 할 뿐이라.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법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눈 뭐예요? 손톱만큼 또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누구보다도 법도를 바르게 잘 지켜야 될 그 이른바 정치인들이 온갖 꼼수를 부리고 그래서 이제 위법을 해서 이른바 고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하고는 참 맞지 않는 내용이죠. 안 그러면 뭐까지 바꿔요? 국회에서는 법까지 아예 바꿔버리죠. 그래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덕은 뭐예요? 눈꽃만큼도 없고 능력들은 매우 탁월합니다. 제6장 완인하면 상덕하고 완물하면 상지하리이다. 자, 완인하면 사람을 갖고 놀면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갖고 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이름하에서 그 갖고 노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덕을 잃게 되고 완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값비싸고 좋고 기이한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면은 그것을 갖고 놀게 되면은 상지하리라. 그래서 군자로서 세운 그 다음에 법도 그저 그 뜻을 잃게 될 것이라 라고 해서 자 덕과 지를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니까 거기서 밑에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완인이라 라고 하는 것, 사람을 갖고 논다 라고 하는 것은 즉 상문에서 얘기했던 안목군자지사라 그랬죠. 군자를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이고 완물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상문에서 얘기했던 불력이목지사라 라고 하는 자 귀와 눈에 불임을 당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일이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지소득이요. 덕은 바로 내가 얻는 바이고 몸소 얻는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에 딱 체득하는 것이
자, 득어심. 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득어심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다 얻는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덕. 그래서 이 얻어가지고 대덕은 뭐라 그랬죠? 대덕은 돈화라라고 해서 중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대덕은 돈화요. 소덕은 뭐와 같다? 소덕은 철류라. 대학 공부 다 하신 분들, 대학 중용 공부하신 분들 많은데 소덕은 철류라 이렇게 표현했죠. 대덕은 온 천하를 크게 두텁게 교화시킨다. 그래서 우리 창덕궁의 문이 정문이 오게 되고, 소덕은 철류라 그래서 작은 덕은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냇물이 흐르면 고이 주변을 촉촉하게 적시니까 물속에서도 생물들이 살고 그 주변으로도 그 생물들이 살게 된다. 그 주변 정도를 다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심지소이라 그래서 마음이 가는 바이라 그래서 심지라는 말 쓰죠. 저 사람은 심지가 참 굳어라고 할 때 심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을 더 덧붙여서, 5장, 6장을 덧붙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체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소공이. 7장입니다. 지, 도, 영 하시며, 언이, 도, 접하소서, 그래서, 자, 이게 또 한꺼번에 다 올려서 도라는 말로 표현해죠. 자, 뜻이, 도로서 편안하게 하시고, 뜻은, 그죠? 뜻은, 뜻이 도로서 편안하게 하시니까, 뜻을 도로서 편안하게 하시며, 말을 도로서 접하소서. 그러니까 말하면 항상 내가 도 있는 말을 내면은 저쪽에서도 도로서 대답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법도에 맞게, 인도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항상 도로서 하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군자는 뭐예요? 지어 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도의 뜻을 두고라고 하는 지. 공자가 이제 세우는 것이 지어 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 도의 뜻을 두고. 그 다음에 어디서 노르라 그랬어요? 어디서 노르라 그랬죠? 유어 예라 그랬죠? 예라고 할 때 예가 뭐예요? 요 예라고 해서 혹시라도 요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죠? 예는 뭐죠? 예, 악, 사어, 서수지원. 그때 예죠, 이거. 예. 악. 사. 솔 사자 사. 그 다음에 말몰기 어서 수. 얘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또 뭐라고 한다? 지문이라고 표현하죠. 군자를 빛나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가 있어야 되고 악할 줄 알아야 되죠.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되는 것이죠. 다 음악을 사람의 성정을 고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솔사 사야자는 뭐라 그랬죠? 유사오 군자라 그랬죠? 소울 활속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와 같다, 군자와 비슷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활을 쏘았는데 적중하지 못하면 항상 뭐를 쳐다보라? 스스로를 돌아보라. 반구처 귀신이라라고 표현한 것이 여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라고 하는 것은 말몰기가 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사거리에서 이른바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승용차. 서로 한다면 대기가 먼저 간다고 했다면 부딪혀서 사고 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하는 방법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 앞을 지나갈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등등한 구체적으로 어울렸을 때 그런 예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어가 되는 것이고, 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여기서 군자로 표현하면 서경이 되겠죠. 서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셔야 되고,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도낙서의 그 구궁수리뿐만 아니라 수를 좀 공부를,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수리에 해당되는 거죠. 수를 좀 알아야. 왜냐면 세금 부과하는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분지 1에 근거를 해가지고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모든 측량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천문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수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놀려면 이런 데서 놀아라. 놀아도, 그죠? 어디 가서 화투나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공자가 나중에 아들 그렇게 없으면 저기 할 일 없으면 뭐라도 두라 그랬어요. 바둑이라도 두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둑이라도 둬라. 그냥 바둑판은 19 곱하기 19에서 19세 7륜법의 위치가 있고 하니까 줄이 전체적으로, 그죠? 그냥 바둑이라도 둬라.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그죠?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우라고 하는 것은 소당 유지이하라, 마땅히 그저 말미암는 이치라, 그죠? 말미암는 바에 마땅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도우라, 유학을 바로 도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도교에 이거를 도학이라고 하는 거, 유학 자체를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이른바 일륜지 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은 거죠? 천지 자연의 이치가 있죠. 하늘에 해와 달이 운행을 하면서 땅에는 뭐가 생겨나요? 봄, 생장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있듯이.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도리를 얘기한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는 바의 이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학과 태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학은 일륜지 도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 일륜지 도가 우리가 뭐 했던가요? 맨 처음에 강의할 때 했던 거. 맨 처음에 학교 돌아가면 뭐부터 공부하죠? 응? 학교 안 들어가도 효는 할 줄 알아요. 엄마 어렸을 때부터 젖먹여서 키워주고 그저 보듬어 안아주고 하니까. 뭐부터 하죠? 좀 적어도 내가 좀 컸더라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요즘 자식들,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소할 줄 모르죠. 자기 주변 청소할 줄 몰라가지고 다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렸을 때부터 쉽게, 더군다나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거 아마 청소시키, 여기 자식들 청소 잘 시켰나요? 마당 쓸 일이 없죠. 참 문제. 이부자리 침대로 두고 뭐 갤 일도 없고, 그죠? 옛날에는 바로 뭐부터 시작했느냐? 쇠. 마당 쓰는데 그냥 쓰나요? 야, 먼지나 물부터 뿌릴 줄 알아야 되죠. 쇠. 물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쇠소, 그죠? 이것도 안 시키니까, 제 아들 같은 경우는, 걔는 안 들을 테니까 뭐라고 해도 되죠. 군대 가서 이제 자기 내무반 청소 당번이 돌아오잖아요. 아무리 자기 닦아도 맨날 뭐라고 지적받는데, 그 며느리를 갔더니 엄마 청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부터 물어봤죠. 팍팍 문지른데 어떻게 걸레로? 그래서 이쪽 가고 저 그러면 야 나 막 그냥 빡빡 문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너 내가 맨날 문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공교하게 걸레 살짝 살짝 들어가지고 안으로 먼지가 이렇게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너는 네 생각에 빡 문질러 저쪽 갔다 오면 저쪽에 먼지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되고, 그 당연히 검사하는 사람이 싹 보면 얌마 너 청소했어 이렇게 나올 거라. 그래서 살짝 살짝 들어서 먼지는 안으로 하는 거야. 알겠냐? 그랬더니 어때? 그래서 내후반 청소는 어쨌든 나중에 해결은 했겠죠, 그죠? 집에 와서 하던가요? 그냥 군대 갔다 오고 얘는 그래도 쭉 한 달 정도는 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런 게 어딨어? 옷 벗어서 휙 던져놓고 이불은 뭐 어디다 떨어뜨려놓고 한 번도 안 치워요. 왜냐? 그 방 누가 갈 일이 없으니까. 요거 안 시켰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자기 주변 정리하는 것부터 시켜야 되는데 이거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예절 공부는 조금 해서 그나마 괜찮아요. 네 하고 응대하는 방법이죠. 근데 요거 먼저 시켜야 되는데 참 요거 안 하죠. 요즘에 학교에서도 안 하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적어도 학교 가면 그래도 청소하는 거 시켰는데 요새는 전부 다 청소부가 다 합니다. 이거 참 문제가 돼요. 애들 일 시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게 일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이 자기 주변 정리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른들도 청소 안 해요. 세수 응대. 요새 전부 다 뭐에다 둬요? 청소기. 그 다음에 요새는 로봇 청소기 가지고 알아서 청소하라고 해놓죠. 세송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때, 어른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른 앞에서 물러갈 때에 뭐를 배운다? 제일 먼저 철도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 두 가지, 바로 젊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요 젊은 사람의 배워야 될 최소한의 절도, 자기 주변 청소부터 하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응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아갈 때 물러갈 때 예절, 이런 거 조금 보고 세상 보면은요, 세상 보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만 딱 놔두고 그냥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세요. 나가서 이거 보다 보면 참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나 뭐든 책에 보면 자 젊은 젊은 나오는데 이거 해석 못합니다. 바로 육절 육문이죠. 육절 전부 다 육, 그러니까 아 육은 땅이네. 그죠? 땅에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법도가 있어야 되고, 요 단계를 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수기치인지도.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석영이기 때문에 수기치인을 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먼저면은 수기치인, 국리진성이 되죠. 그러면은 먼저 국리, 이치를, 이치라고 하는 이치 국리하는 거죠. 국리해서 천지자연의 이치가 되죠. 국리해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국리지성 수기치인지도라 이렇게 표현했죠. 내 몸을 그걸 통해서 수기치인, 그래, 내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도죠. 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몸을 닦아서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다스린다라는 도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몸을 닦더라도 뭐예요? 국리진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내 몸을 닦는데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경물치지, 그죠? 경물치지 성의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물, 그 다음에 치지, 알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의, 내가 내 생각들을 정성스럽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정성스럽게 하라라고 하는 것, 그 뜻들이, 그 다음에 말을 그대로 다 이루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성의,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성의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숙의라는 겁니다. 요까지 맞춰져야 비로소 뭐예요? 수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신해서 그 다음에 제가 치고 평천하가 바로 대학지도입니다. 그래서 몸을 닦아서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요새는 집안 가지런히 할 일도 없습니다. 결혼들을 거의 안 해가지고, 그죠? 숙이, 수신 제가 그리고 나서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천하를 평천화한다라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선생님, 이런 게 요즘에 어디 있어요? 나라가 국력만 강하면 되죠. 자본주의, 국방력, 이게 최고가 되죠. 무슨 숙인,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리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까지의 그 내용이죠. 우리가 그러려면은 물건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뜻글자 속에 그래서 이 사물의 이치나 사물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등등이 두루두루 다 익혀져 있기 때문에, 자, 사람 철학 공부를 하는데 이 뜻글자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뜻글자를 다 버리고 발음 기호인 한글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한글로만 모든 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자기 말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까지 한글 포기하잖아요. 전부다가 뭘로 써요? 영어로 표기는 다 쓰잖아요. 그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글 전용, 그런 한글 그만 쓰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뜻글자를 항상 먼저 볼 줄 아는 것이 우리말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 도라,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기치인치 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이르려면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변 청소 좀 할 줄 알아라. 뭐 맨날 도한다 그러면서 지저분하게 있고, 뭐 이거는 유학의 견디에서 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구하고 유학하고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지어도, 그 도의 뜻을 두면은, 그죠? 뜻을 도로서 하면은 편안하게, 그죠? 뜻을 도로서 하여서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도로서 하여서 두루두루 사람들과 그저 접하소서, 그러니까 이른바 저 외교도 이런 말을 도로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말을 도로서 한다라는 대표적인 게 외교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천자가 지금 제후들 만나는 데서 지금 이거 생겨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래서 외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죠. 말을 잘 닦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사라 이렇게 표현하죠. 수사학. 이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듯 말 길게 화려치셔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간결하게 잘 전달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이 수사학도 크게 변했죠. 주로 이제 교회 지도자나 뭐 이렇게 되는 분들, 이제 연애 잘 꾸미는데 여기다가 주로 집중을 하는데요. 수사는 단순히 간결하게 할 뿐이라라고 논어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주석을 읽어보면 소당유질이야라, 그래서
뭐 마땅히 그저 말미암을 바에 그 이치라 기지지를 도의 영하면 내 자기의 뜻을 그저 내 뜻을 도로서 편안히 한다면 즉 부지어 망발하고 망발함에 이르지 않고 망령되이 막 멋대로 그저 이 행동하는 것들이 행들로 나가지 않고 인지언을 이 도의 접하면 사람의 말을 도로서 서로 간에 그 접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말을 항상 그 도 있게 해서 그러 듣고 도로서 해석하고 나도 도로서 나아가면은 부지어 망수라 망령됨이 그 다음에 받는 것 주고받음이 없게 되느니라 망령됨에 그저 망령되이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망령되이 받는다라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뭘로 들어요? 꼬아서 듣게 되는 거죠. 보면은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이 꼬여 있다 보니까 내 말을 어떻게 돼요? 꼬여들어요. 전혀 나 그런 뜻도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망령되이 받아들임이 없게 이르지 않느니라 존오중자는 자 마음속에 보존한 것은 마음속에 우리가 둔 것은 보존한다는 건 소위 응호예요. 내 마음에 그러한 도를 잘 보존한다는 것은 그 도로서 밖에 응하는 바이고 그리고 제호외자는 바깥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 바깥을 제어하는 것은 소위 양기 중이니 그 가운데 그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중심 마음을 기르는 바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서 아까 바깥이라라고 하는 것은 언이도가 되죠. 말로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럼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도로서 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그저 상대방의 말이 비록 부도덕한다 하더라도 내가 도로서 딱 얘기하면 상대방이 말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도 내가 그 제어하는 것은 도로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 마음속에 먼저 뭐예요? 기르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대학지도라고 하는 그저 경물지지 성의정심이라 하는 것이고 이른바 우리가 요전편에서부터 배워왔던 고석성현이 옛적의 성현이 상수심법이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마음의 법이라 그랬죠. 이거의 그 최고가 바로 뭐라 그랬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그 전수한 법, 순임금이 우에게 전수한 법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유정유일이라서 뭐죠? 순임금,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하고 논어의 요할편의 맨 마지막 장에 제 1장에서 카페 인심은 유위하고 뭐야? 인심은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서도 아니 나 이거 할까 말까 인심은 유위하고 그 다음에 도가 보여요? 도심은 유미하니 그죠? 도심 보이지 않아요? 사람 마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이거 처음에 앞에서는 잘해주는 짓 하다가 뒤에가 딴 거 보면 획 바뀌어요. 그 사람 마음 대단히 위태롭고 도심은 유미하니 오직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유정유일 그죠? 오직 정미하고 그죠? 오직 정미하고 그 다음에 아 정자가 아니지 쌀미자에다가 쌀을 우리가 뭐 할 때처럼 도정할 때처럼 오직 그저 왜냐면 쌀 도정할 때 잘못하면 완전 쌀가루가 돼버리죠. 껍질도 벗겨야 되고 속에 있는 쌀겨도 벗겨야 되는데 그냥 마구 찌었다가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쌀을 도정하는 마음처럼이 되는 겁니다. 도정하는 바처럼 정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정유일이라사 그죠? 유정유일이라사 오직 그다 한결같이 하여 유정유일이라사 그 다음에 진실로 그 중을 잡는다라고 하는 윤집 벌중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공부하면서 앞에 있는 것 다 빼먹으면 도맥이 연결돼요 안 돼요? 도맥이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소공이 하신 말씀은 소공 혼자 입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옛적의 성현들의 말씀을 쭉 계속 공부하면서 익혀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뚝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원인 결과가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석연 공부하면서 아직도 안 외웠다. 오늘 집에 가서 반성하세요. 반성하시고 반드시 익혀도 이것이 상수심법이라고 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석영책 1권에 그 다음에 그 심법 전술학에서 제가 도표 하나 그려놨는데 그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그 부분만 제가 복사해갖고 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쯤은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법 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법 점수가 그래서 춘추시대 때 공자의 말씀에서 정리가 되는데요. 공자가 그걸 내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논어의 맨 마지막 편에, 그냥 마지막 요알편에 제1장의 심법 점수를 쭉 정리를 해둔 내용입니다. 그거 제 말이 거짓말이거들랑 한번 보세요. 논어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죠? 맨 마지막 편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8장입니다. 8장에 부작 무익하여 해유익하면 공내성하며 불기이물하고 천룡물하면 민내족하며 견마를 비기토성이 얻은 불휴하시며 진금기술을 불육우극하소서 불보원물하면 즉 원인이 격하고 유보유현이면 즉 이인이 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안이불자의 불이 뒤에 있는 디귿이나 기역 발음이 오면은 부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불귀가 되는 것이고, 자, 부장무익하면이니까 장무익, 무익, 부자 뒤에 있는 다 그 목적어라 보시면 돼요. 장무익, 해유익, 공내성이 바로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장무익, 짓는데, 그자 다시 무익함을 그래서 짓지 말며, 이렇게 무익한 일을 지어서 무익, 아무런 보탬이 되는, 옛날에는 참 무익하다 유익하다라는 말 많이 썼죠. 아무런 보탬이 없는 일들을 지어 가지고 유익한데, 그저 유익한 일을 해치지 아니한다면 불자죠. 아니한다면 부, 아니한다면 아니 참 공내성까지 해야 되죠. 그 무익한 일을 지어서 유익한 일을 해치면은 공이 이에 이루어짐이 불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이, 잠깐만, 제가 해석을, 무익한 일을 유익함을 해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를 해야 되겠구나. 공, 해치지 않는다면 공내성하고 이렇게 되겠죠. 공이 이에 이루어지며 이렇게 됩니다. 공이 이에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보면은 참 무익한 짓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보탬이 된 일들 자꾸 해치게 되는데, 이렇지 아니하면은 공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이라고 하는 일이, 일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통하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며라고 하는 것, 일이 이루어지며 불기이물하고 천용물하면, 역시 아니 불자의 목적어가 귀이물 천용물입니다. 귀한 물건들을 귀여기고, 우리 초기에 60년대나 이때 어땠던가요?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랬죠. 야, 이거 미제야. 무지무지 좋아했죠? 그 미제 물건 안 쓰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상류층, 중류층에도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미제 물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였던가요? 에? 남대문?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도깨비 시장이라고 그랬던가요? 남대문 뭐야? 어디 가면? 도깨비 시장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그렇게 잊어버렸네 요새는. 아무튼 그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오전에는 거꾸로, 요새는 뭘 좋아해? 이거 국산이야. 뭐를? 먹는 거 채소들은 국산도 더럽게 따지죠. 야, 이거 토종이래, 토종. 근데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이제 기이한 것보다 내 거, 왜냐면 평생 먹었던 내 입맛에 맞는 게 좋거든요. 먹는 것도 어지간히 따져요. 그런데 가방이나 이런 건 또 누구 따지던가요? 저거 무슨 쬐야. 여전히 좋아. 요새는 이제 쬐에서 뭘로 했냐면 상표 가지고 따지죠. 옛날에는 그냥 그저 미제, 아니면 유럽제 뭐 하더니, 요새는 자본주의가 이제 국가를 넘어섰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무슨 제품이야. 어디 제품. 회사 제품을 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 거 변천 속에서도 사회현상 매우 잘 읽을 수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도 못 읽었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기이한 물건들, 그죠? 이상한 물건들, 야, 이거 처음 보는 거, 야, 신기하다 하면서 그걸
귀역이고 그 다음에 천용물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귀역이고 그 다음에 용물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쓰는 물건들 맨날 쓰니까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 별거 이거 사방팔방에 다 있는데 그러면서 늘 쓰는 물건들을 천이 여기지 아니한다면 이거죠. 아니한다면 늘 쓰는 물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늘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매우 수고로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에이 별볼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테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맨날 청소 누가 다 해줘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해주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여기든가요? 매우 천이 여겨요. 저 사람들 없었으면 우리 얼마나 지저분하게 자기 현관 앞도 안 쓰는 때가 요즘이잖아요, 그죠? 아파트 사시면서 자기 현관문 앞에 한번 닦아보셨어요? 안 닦죠. 저희는 목도식이라서도 아니 근데 저는 좀 가끔 닦아요. 제 앞쪽은 창문 쪽부터 시작해서 좀 닦는데 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래놓고 그 사람도 천역이잖아. 또 뭐 좀 더 좀 요구하면은 아 그다음에 왜 주느냐부터 시작을 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저기 월급도 깎으려고 노력들을 하죠. 세상에 제가 그 보면서 아파트 여기서 몇 세대가 사는데 돈 1,000원씩만 못해도 그거 대단히 많이 되는 거 같아. 그거 하나를 깎으려고 별짓들을 다 하고 시간을 뭐 얼마 해서 점심시간 뭐 식사시간은 또 빼고 이 짓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늘 우리가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천여긴다면은 여기지 않는다면 그죠? 민내 족하며 백성들이 이에 어떻게 돼 자기가 사는 안분지족이 되겠죠. 그 분수에 그래서 편안하게 되며 족하게 되며 그 다음에 견말을 비기토성이하던 말이나 아, 개나 말을 토성이 되니까 그 나라에서 나온 것이죠. 토성이니까 그 땅의 성질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그 땅에서 생산된 그 땅이 그 토양의 것이 아니면 이렇게 되죠. 토양의 것이 아니거든 분륙하시며 기르지 마시며 요즘에 견마는 어떻게 됐던가요? 거의 95% 95% 95%까지 둘까요? 98%까지 둘까요? 거의 100% 남의 거죠. 우리 원래 우리 토종권은 뭐라고 해서 하나 귀히 여기긴 하더구만요. 뭐죠? 털 부실부실한 거 삽살개? 응, 삽살개.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가 다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도 막 다 끼어안고 이렇게 나가고 뭐 지하철도 타고 그냥 가방 속에도 두는데 토종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성이다라는 토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토종이 아닌 것을 불육 기르지 마시며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거 다 없어지고 자기가 마음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진기금수를 그 다음에 진기한 그저 아주 보배로운 저 짐승들 그 다음에 금 그러면 일단 세금으로 봅시다. 아주 진기한 기묘하게 생긴 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던가요? 봉황. 예, 요새 앵무새 많이 이런 거죠. 앵무새는 원래 우리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온 거 봉황이나 앵무새 같은 거 우리 많고 어쨌든 그 토양이 아닌 저 외국에서 오는 것들 그 다음에 기이한 짐승 귀한 짐승 우리 저기 뭐야 코끼리는 이 동네에서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기린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들 그거 우리 키우기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됐는데 이제는 조선 때 조선 어느 왕조 때든가 어느 임금 때인가 중국에 갔더니 사실 와 뭘 보고 놀랐냐면 코끼리를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여겼던가 봐요. 그래 니네 하나 길러볼래 하고서는 주었죠. 선물로 두 마리인가 줬는데 코끼리가 얼마를 먹어야 되죠? 결국 코끼리 굶겨 죽인 나라예요. 먹을 게 그만큼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 진귀한 물건들 귀한 그 다음 짐승들을 불유국 하소서 나라 안에서 기르지 마소서. 아니요 요새는요 동물원 둬가지고 많이 기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많이 기르기도 하고 요새 뭐 그만큼 이제 국가의 부가 넘치기도 하고 이제 교역이 워낙이나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뭐 요새는 이상할 일도 없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자꾸 이런 데에다가 눈을 돌리게 되면은 국가의 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어떻게 사람이 먹어야 될 것들조차가 오히려 부족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보원물 왜냐면 그리고 기이한 것들 진기한 것들을 따지게 되면 자꾸 진기하고 기이한 것들만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국가 차원에서 막아버려야 된다. 이 군주가 먼저 앞장서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보원물하면 이거 어디 미제야 이런 거 그죠? 멀리서 온 물건들을 보배롭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자, 저 나라를 갔더니요. 참, 이거는 결국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민본 사회라고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되니까 저 원인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야, 우리 저 나라 가서 살자 하고 그 사람들이 이르고 그다음에 소보유엔이면 더더욱이 그 보배롭게 여기는 바가 오직 현인이라면 다시 말해서 제덕을 겸비한 그죠? 특히도 덕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긴다면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다 편안하리라. 먼 사람들이 오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야 우리 저 나라에 가서 살자 이렇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외국에 가면은 크게 저기 뭐야 돈도 많이 번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인재들은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그냥 눌러 살고 유럽에 가서 눌러 살고 그 다음에 돈 벌러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갔던가요? 일본으로 없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갔었죠. 야 거기 가서 일하면 돈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너나 없이 가서 이제 일하다가 이른바 인생 조지는 경우 참 많은데 어쨌든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뭐 공부해서 각오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자리 잡다가 아이고 거기도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국내로 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귀한 것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라고 해서 특히도 위장자들한테 표현한 내용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거 보면은 꼭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딱 전학을 왔더니 우리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 딸이 같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장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출연하면 금방 나옵니다. 맨날 보면 우리 있죠. 그때 당시 치즈가 우리나라에 생산 안 될 때였나 막 그럴 겁니다. 옛날 야채면 치즈하고 샌드위치에다 탁 치즈 넣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쿠킹 오일 있죠. 거기다 탁 싸워요. 우리나라 생산한다는 것들. 기존보다 뭐냐 미제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 동네가.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딱 저기 괴리감 느끼죠. 괴리감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그 마음됨들이 전부 다 거짓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허풍 떠는 쪽으로 바뀌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어린 마음이지만 이렇게 본 게 있어가지고 참 요런 말들이 딱딱 잘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계층들이 원래 맨날 얘네들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때 당시 나온 게 국산품 애용하면서 지들은 뒤쪽으로 가서 엉뚱한 짓 다 하고 있는 것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봐가지고요. 저들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거부감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공시월 유관위무이기요 기교위이물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놀러 다니는 거죠. 놀러 다니고 구경하는 거 관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러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은 무익함이 되고 원래는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관국지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관국지광 우리의 주역에서 보면은 풍지관께 보면은 그 나라의 빛남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간다 이거 관광한다 그러면 여기서 관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풍지관께 주역에서 나오는 네 번째 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바로 뭐냐면은 대신 이웃나라의 대신이 다른 나라의 그죠 군주를 뭐예요 아련하러 가는 겁니다. 대신이 되기도 하고 여기는 군주가 아니라 이른바 이제 천자가 되고 천자인 왕이 되고 다른 나라의 제후들이 와서 임금을 아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빛남을 본다 그러면 천자의 도부지만큼 그 발달된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그 관광이 아닌 그냥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이 유람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맹자가 이에 대해서 유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군주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돼 지방 순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놀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는 것은 무익함이 되고 기교의 이물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귀한 물건이 되죠. 기교 기교함이라고 하는 것, 기하고 공교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물이 된다. 다른 나라에서 온 그저 괴이한 물건이 된다라고 하였고 공시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영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소시 그러면 소식이 됩니다. 소식의 서전이 되죠. 소식이 말하기를 주나라의 모광이 득 백랑 백록이 황복이 이니 부지라 하니 요거는 그 주나라 모광 우리가 그 저 뒤에 보면 모광편도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 나올 겁니다. 그 모광이 저 백랑이니까 하얀 흰 이리가 되죠. 온몸에 털이 하얀 이리가 보통 얘네들 누리끼리 하고 그 다음에 사슴이다 그러고 누리끼리 하거나 점박이가 있는데 그 털이 하얀 그 사슴을 얻고서 그 다음에 황복이 이니 부지라 라고 했으니까 황복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 요전편에서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황복 우리 원래 우공편에 나와있죠. 우공편에서 보면 왕기 다시 말해서 왕의 도읍집 바깥에 2천리에서 2500리 그러니까 아주 먼 저 변방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만 보면 야 너네들 나라에 있는 그 기한 네 땅에서 자란 기한 물건들 왜 안 가져왔느냐 그거 좀 더 보내라. 자 가면은 자꾸 더 보내요. 그럼 이거 잡는 것도 쉽지도 않거니와 그 다음에 이 애들이 사고 없이 이 먼 길까지 와야 되는데 저런 놈들하고 왜 우리가 교류를 하지 왜 교육을 맺지 하면서 아예 그 황복들이 바로 이로 인해서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교 관계에서도 공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빼놓고는 절대로 그 이상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라고 했죠. 차장은 범 3절이니 무릇 지금 8장은 지금 세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지소보 유현이면 그래서 보배로운 바가 그저 보배롭게 여기는 바가 오직 현인이라면 즉 익절지의인이라 라고 해서 자 이게 더욱이 그다음 어진 사람이라는 데 있어서는 더욱이 그저 간절하고 지극하다 절지 간절하고 지극하다 그 다음에 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탤 익자 더할 익자가 되고 부사로 쓸 때는 더욱이라는 뜻으로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석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문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